먹고 왔어요. 지금? 네. 얘도 뭐 있어요? 네, 그거는 거의 가격이 똑같아요. 문효정이랑. 대등하고 싶은데. 맛있던가요? 식감이 엄청 단단하던데요. 가격은? 킬로에 10. 몇 킬로 짜리? 제가 800 짜리 먹고 오늘 저녁에 2킬로 짜리 먹고. 이렇게 준다고 들어온다고요? 네, 오늘 저녁에. 어디 잡아가지고? 저도 그거 한번 찍으려고 저 태국 가려고 했거든요. 최근에 풀렸나봐요. 유튜버들이 한두 명씩 먹던데. 진짜요? 얼마 전에 쌔양이 먹었어요. 어디서? 쌔양. 아, 그 어디에서? 시켜 먹는 것 같은데. 아.
바빠요. 일찍 왔네요. 오전에 일어나서. 통영 가보셨어요? 통영? 통영 못 갔어요. 네? 못 가봤어요. 못 가봤어요. 회사 분들 특이한 거 아시면 물어보세요. 비슷하지 않나? 예. 네. 그럴 것 같아서. 비슷하지 않나? 하루에 한 번씩 우럭 있고, 광어 있고. 해산물이 계속 보고. 아무래도 뭐, 개불 이런 거는 그거가 산지니까, 개불 낙지.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 회로 먹은 거예요? 크레이피쉬를? 뭐 꼬리 회 위 위는 그냥 찌면 좀 싸다대요. 자, 오늘은 그냥 통으로 버터구이 해가 먹었어요. 어디 죽도 어디에서? 그냥 텀 완전 다 끝까지 회는 다음에 먹기로 하고. 보통은 회로 랍스타 두 개씩 들어요. 그래요? 그 사람 몇 번 해봤나 보네. 막대 많이 팔았대요. 죽도시장에서요? 네. 아니, 그니까, 최근에 들여왔는데,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, 막 오늘 저녁에 또 가요, 먹으러. 아, 여자친구랑 통영 놀러 가는데. 나 오늘은? 통영이랑, 벚꿀. 아, 벚꿀. 그거 맛있겠다. 네. 엄청 크다는데. 사지역 같은데, 하도 똑같은 걸 찍어서. 하도 광어 찍고 그런.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데
오늘 가요, 그러면 통영? 네. 맛을 저 고등인데 놨으니까 그래서 색깔이 색깔도 고등 색깔 비슷하게 있는데 내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을 자꾸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. 아 그래요? 응. 아 이거 고등 잡아먹어요? 아니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. 고등고 밑에 위에 이제 안 움직이고 딱 붙어가지고 한참 있어. 먹을 줄 아나? 모르겠어. 그래갖고 저녁 다음날 내가 오면 그 밑에 있던 고동이 알맹이만 없어. 아 그래요? 응. 잡아먹는 것 같아. 근데 이거 지금 몇 마리나 끄집어냈거든. 껍데기만 있는 걸 잡아먹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땐 그 이거 다리 촉수로 딱 잡은 다음에 주디로 야금야금 파먹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아니, 보지는 못했는데 잡아먹는 것 같아. 느낌이. 먹어봅니다. 아. 이거 그냥 찍어.